여기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. m과 n인데 이것을 abc로 고쳐서 한번 생각해 보죠. 이 식에 맞춰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c가 she is a common fact입니다. common fact of a and b. a와 b 사이의 common fact이라면, 그리고 and if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 a가 b보다 큰 경우죠. 그런 경우에는 c는 어떤 말이에요? c is a fact입니다. factor of a-b라는 거죠. a-b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. 그죠? 이건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랬었죠. 그죠?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common factor라는 표현하고, 그리고 두 번째는 factor입니다. a factor.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common factor가 a-b의 factor가 된단 말이죠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, 그러니까 common factor CF라고 그럴게요. common factor all common factor들입니다. 모든 common factor들은 factors of a-b란 말이잖아요. a-b of a and b. a와 b 사이의 모든 common factor들은 다 factor a-b의 factor가 되니까,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factors of b a-b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. is a 그럼 subset이 되는 거죠. 그죠?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. a와 b 사이의 common factor들은 a-b의 factor들의 subset 부분 집합이 되죠. 그죠?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? 따라서 요 녀석과 그죠? 요 녀석을 이렇게 브라켓으로 묶어 놓을게요. 브라켓이 어디 있나 볼까? 여기 있군요. 요 녀석과 그리고 팩터죠. 팩터 오브 a-b 의 가장 큰 GCF는 이렇게 할까요? 이곳의 GCF equal a-a와 b 사이의 GCF가 같아지는 거죠. GCF하고 a, b. 왜냐니까 common factor들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common factor들이 다 A-B의 factor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. 이해되시죠? 자, 이해가 되시면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.